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 뭐 무슨 뭐 선포식을 네. 하셨나요? 새만금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새만금에 대해서 참 지난 30년간 아, 노태우 때부터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 이게 이 새만금 이제 역사들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좀 이제 짚어드리면 1987년도 12월 달에 네. 노태우 대통령이 전북 유세를 가요. 근데 전주역에서 유세를 해야 되는데 대모대들이 여기서는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아 호텔로 장소를 바꾼다. 거기서 급조해서 나온 게 새만금 프로젝트입니다. 아시겠지만 군산하고 이 김제하고를 얻는 33.9km의 방조제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간척지를 만드는데 이것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양치기 소년들이 모인 집단이 됐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처음에는 농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관광산업 레저로 갔다가 또 한중 경협단지 얘기도 나오고 네.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태양광 이런 거 말하는 태양광 풍력. 우리나라에요. 이제 이 태양광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그럼 59군데를 지금 했는데 이 새만금 지역이요. 28이에요. 태양도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왜 그때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 4기가와트짜리 태양광 풍력을 한다 그러는데 이 태양광이나 풍력은 뭐 효율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한 450메가와트를 하는 거거든요. 월성 1호기 중단하라고 명령했던 월성 1호기 하나가 500메가와트를 생산합니다. 그거 몇십만 평에 아 그거 해봐야 월성 1호기 하나도 안 되네. 그냥 재가동 시키면 돼요. 7천억 주 드리고서 있잖아요. 다시 이거 싹 좀 뭐 이 수리를 해갖고 지금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6개 지금 중단해놨죠. 원전 하나만 돌리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게 신념인지 오기인지 모르겠어요. 신재생은 우리나라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비 오거나 또 그쪽이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도 잘 안 불어요. 이런 거 하면 또 태양광은요 20년 후에는 그 패널을 다 떼내야 돼요. 그거 다 쓰레기라면서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 처치곤란이라며 처치곤란.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어디 버릴 수도 없다면서요. 그렇고요. 15km짜리 천만 개의 패널을 깔아야 돼요.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그거를.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농지 그다음에 뭐 한중 그다음에 MB 때는 동북아에 두바이를 만들겠다. 뭐 이 정도로 굉장히 큰 그림인데 아니 이렇게 종합 계획이 30년간 7조가 넘게 계속 오면서 매립도 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해요 거기다가.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경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에너지 전문가들이 다 누차 얘기했는데 이거를 고집하는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태양광 사업을 여기다가 고집해서 해서 누가 이득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이게 정치적이나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뭐가 있으니까 자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탈원전. 난 이상한데 좀 느낌이 싸한데. 탈원전 하는데 이거를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하느냐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네. 지적해 주신 게 네. 이제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요. 아,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 정부하고 굉장히 가까운 시민단체 협동조합들이 에? 서울시에 에.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미니 태양광 사업. 에. 거기에 50%를 넘게 갖고 갑니다. 그래서 누가? 보조금만 124억을 수령했는데 이제 누가?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에.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자 거기에 녹색 드림이라고 있습니다. 허인애라고 아세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임종석 뭐 거기 실장하고 이 운동권 이년 선배 그 유명한 허인에 아 그 허인에 그 허인에 근데 태양광하고 무슨 뭐 관련이 있어요? 녹색 드림이라는 데를 세워갖고 발효현미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박원순 시장이 불러서 아 이거 좀 태양광 좀 해보지 않을래? 그래갖고 지금 태양광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태양광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아하. 거기다가 서울시 및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 했는데 네. 거기 지금 뭐 조합장 뭐 회장이겠죠. 박승욱 씨라는 사람이 하는데 어허. 전태일 재단의 사무총장. 그다음에 해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한결의 둘의 공제조합에서 나오신 분들. 다 이번 정권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이 서울시 태양광 사업 50%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야,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아유, 이거는 조사를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해서 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만금 사업을 이 정부가 밀어붙이는데 반대를 물었어. 거기 태양광 다시 말해서 거기 저 사업할 주체들이 지금 얘기하는 옛날에 그 주사파 출신들 임종석 실장하고 가까웠던 그 허인애가 이 사업을 해서 이득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 열린 우리당 때 네. 전국 청년위원장이에요 허인애가. 그러면서 이제 뭐 선거에서 나오고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인 자기 안 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태양광하고요. 240억이 지금 뭐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124억 벌써 갖고 가셨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 이 태양광 산업이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48.6%가 호남 쪽에 지금 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북이죠. 예. 그다음에 영남은 그럼 17%고 등등 친여적인 그런 인물과 지역에 이것이 몰리고 있는 거 보면 이거 제가 보기에 거의 다음 정권에서 조사할 겁니다. 태양광 산업 비리다. 자미오냐님이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50% 가져간다던데 허씨 배불리기 김현숙님. 아니 이거 진짜야 이거? 아니 근데 더욱 아니 근데 이거 왜 문제 삼지 않고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허인애 씨가 이거 태양광 산업에 이렇게 다 먹고 돈 먹고 있다는 게 지금 이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가짜 뉴스? 아니 이건 제가 저 취재 해갖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이거 사업하면은 자기 돈을 좀 내고 뭐 보조금 받잖아요. 은행에서 100% 대출해 줍니다. 신한은행과 농협에다가 말도 안 돼서 100% 대출이 어디 있어요 이 양반이? 아 100%? 100%를 하는데. 신한은행과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90%는 신보에서 90% 대출을 해줘요. 보증해서. 근데 나머지 10% 있잖아요. 그것도 무조건 해주라고 어떤 자기네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야, 자, 그러면. 내 돈 한 푼 안 드리고 은행 돈 100% 대출 받아서. 농협은. 그냥 사그리락 긁고 있다. 농협에서 농협 관계자는 나 이거 못해. 이거 은행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충당금 해서 270억을 써야 된다. 우리는 못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뭐 전화를 받았던 얘기예요. 신한은행이 해주는데 왜 니네 농협 못해. 그래갖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고리 땡전 하나 안 들어가고 지금 100% 대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2018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커넥션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 밝히지 않고. 그래서 이 언제 때 허인애라는 이름이 아직 태양광으로 해서 새만금 대통령이 거 가서 무슨 이제 뭐 선포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선포식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 저 새만금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해요. 여기에 황해권 경제 중심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5월 30일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가서 여기서 뭐 우리 생태계와 그다음에 이 관광 내재의 중심이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전북 출신 국회의원 무슨 다 아시는 사람인데 아무도 몰라요. 정동영 대표가 오죽했으면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그 반대하고 나섰어요?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반대했을 정도면 이건 비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이 정도 정책이 바뀌려면 왜냐면 그분 정동영 씨가 호남 기반이고 그쪽에 말하자면 좀 아부를 해야 될 뿐이 이거 반대하고 새만금에 수용을 할 수 없다 자기는. 그리고 한마디 의논이 없었다. 문제가 있는 거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청회나 어떤 청문회 과정,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아니 진짜 30년간 국가정책으로 왔던 것이 바뀌는 순간인데 아무런 의논조차 없고 오늘 선포식에서 공청회는 했겠지. 안 했어요. 공청회도 안 하고 이런 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밀고 가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대통령 메시지에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또 해라 이거는 시민들과 잘 협의해서 가겠다. 아니 다 발표를 해놓고 우리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촛불 소통하라고 우리가 분명히 지지를 하고 박수를 보내서 대통령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뵀는데 이거는 지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시로. 공청회도 안 하고. 공청회 없었어요. 공론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인다. 거기다가 민간에서 10조를 민간 자본이 10조를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민간 자본 10조는 그러면 저 기업들한테 뜯을 거 아니에요? 아, 요번에 저기 평양 같이 가신 분들 팔이 한번 세게 비틀려지겠죠. 10조 어디서 나와요? 지금요, 여기가 2009년도부터 81개 회사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21개 남았습니다. 2016년인가는 삼성하고 오시아에서 10조 정도를 뺐어요. 자기네 투자도 못하겠다고. 그 정도로의 이 사안이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이 돼버렸는데, 어디서 10조를 다시 구해갖고 민간에서 이걸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돈 냄새 잘 맞는 데는 삼성조차도 지금 투자 안 하겠다고 나오는 판에. 아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뭡니까? 창조경제. 창조경제에서 재단. 누구야 그 누구지 저 대머리. 아 죄송합니다 네. 대머리라고 해서 머리 없으신 분 차은택 씨. 네. 이런 하여금 네, 재단. 대머리 대머리인지 뭘 그래. 그렇죠. 그럼 뭐 재단 만들어서 돈 800 얼마였죠? 800 얼마? 네. 그렇고. 그래가지고 감옥소설 많이 갔는데 네. 이거는 10조라면서 민간인 투자를 그것도 뭐 얘기를 했어요 10조 예. 네? 민간인의 내놓은 기업들한테 이거 투자하라고 저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뜯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81개가 한다고 그랬다가 10조? 예. 한다가 아. 지금 안 하겠다고 해서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또 10조 넣으라고 그러면 태양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이 3기가 가면요 여기에 15%밖에 활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450메가와트 월성 1호기가 500메가와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거기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매립도 못해요 그러면. 그러면 사실 전북에 새만금의 상징적인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전북의 새로운 경제 중심이고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립을 해야 그 땅이 생겨서 거기다 뭘 짓죠? 20년간 그러면 매립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2020년까지 72%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한 13, 14%, 뭐 20% 정도 지금 매립해 놨거든요. 이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젝트인데, 자, 이런 식으로 꼭 가야 되는지.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도 안 해요. 그런 것도 없었어. 뭐야 이게 신념인지 옥인지 모르지만 탈원전 정책이 일로 간 거 아닌가는 의심까지 왜 우리가 MB 때 대운하다가 4대강 갔잖아요 최호 박사님 말씀 들으니 정말 화가 나네요 박종혜님 큰일입니다 고승희님 뭔가 큰일 났다 반문연대 너의 이름은 좌빨이 노마님 이놈의 나라 임종석과 친하면 다 한자리 근데 이게 안 나는 이거 가짜뉴스 아니죠 아까 얘기한 임종석 과 친한 허인회 씨가 이 태양광 사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다는 아니 이거는 거예요? 고시가 돼 있는 거예요. 서울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허인회 네. 치시면요. 녹색 드림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이 프로젝트 저 서울시 미니 태양광 사업을 세 개의 단체 아까 말씀드린 데서 50%를 갖고 갔어요. 타이거리도 이거 팩트 체크해 주시네요. 뉴스에 나왔다는데 이거 근데 살짝 나오다 마른 거 아니야? 살짝 나오다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 이거 뭡니까? 이거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사실 허인애라는 사람은 네? 노무현 386의 대표 주자였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언제 또 태양광 사업 해가지고 바로 현미하시던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산다고. 그래갖고 2016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불러서 이것 좀 해보라 그래서 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태양광이 진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그 주축이 되려고 그러면 더 공정하고 더 공론화 과정을 갔어야 우리도 끄떡끄떡 하면서 여기에 경제인으로서 우리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거고 방향이야 맞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태양광이 무슨 방향이 아니, 맞지? 그 각종. 탄소 줄이는 거는 방향이 아, 맞다 이거죠. 탄소 줄이는 건 맞지. 탄소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지. 예, 원자력 해도 돼요. 그렇지. 핵융합으로 가도 되고요. 여러 개 많은데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기술 좋은 그 원전은 다 죽여서 탈원전으로 하고 결국 태양광 하자면서 자기 측근들인 누구 허인인지 누구 여 등등등이 이걸 뒤에서 사업을 따고 야 이거 참
아, 대출 100%에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출 받으시면. 아니, 대출 100% 맞아요. 아니, 이거 아니. 다 취재해갖고 왔으니까요. 50% 이런 거 아니야. 90%를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주고, 나머지 10%는 무조건 그냥 남는 거야. 아니, 100%는 쎄. 다 가져가는 거야. 야, 야, 이건 너무하다, 진짜. 아니, 부동산 가진 사람, 집, 아파트 가진 사람들 대출 규제하고, 그 집도 못 사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 난리 쳐놓고. 여기선 대출 100% 해가지고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통째로 다. 야, 그러면 말이 안 나오네 이거. 이제 우리가 대안을 항상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북 도민들이 이거는 도와주셔야 돼요. 새만금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라든가 앞으로의 동력 차원에서는 전북 도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지입니다. 거기에 태양광 20년 가면 매립도 못해요. 나중 20년 후에 그 나온 쓰레기 다 전북 도민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전북 도민이 무슨 죄예요? 아니 거기서 왜 그 쓰레기나 치우고선 그러니까 자기 그 앞마당에 그거를 갖고 오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 말이야 말로는 뭐 정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들 이렇게 아 이 허인의 이름이 여기서 또 등장할 줄이야 나는 저 한 그 문재인 대통령 거기 가서 왜 선포식을 하고 나 그러나 했네 이 바쁜 와중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네. 이거를 분명히 이러한 연유로 저러한 연유로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 5월 31일에 가서는 여기를 종합 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바꾸시지? 갑자기 신재생에너지의 뭐 본산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바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촛불로 대통령이 되셨으면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시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깜깜이식의 행정을 하셔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 되죠. 아니 공청회도 안 거치고 그 말하자면 새만금 그 비옥한 농토지 아니에요. 이제 농토로 만들고 있죠. 매립을 해서 그걸 갖다가 야 태양광 그 쓰레기 더미로 만든데 아야 나 기가 막히네. 원래 이제 100% 농지를 하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명박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박근혜 이렇게 돌아오면서 네. 이제 70대 30으로 이제 비농업 이렇게 갔는데 아니 새만금에 관해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잘했어요. 새만금 이 개발청도 만들었고요. 새만금 특별법도 만들어서 자기 공약 지켰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황해권 경제 중심 만든다고 공약하셨으면 그건 지키셔야지. 태양광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는 우리나라 59개 중에 28이에요. 태양이 부족한 곳이에요. 네, 남혜린님 국정조사가 답이다. 네. 뭐 산 깎는데 돈이 안 드니까 이거 좋겠지 제키 하우스님 뭐 비난이 쏟아지고 있네요. 근데 여기 나오는데 이제 바다 이야기 나오시는데 태양광 바다 이야기 이거 하고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싸한데 이게 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 운영에 소위 말하는 이 뭐 사람들이 보는 객관성이 부족해질 때는 잠깐만 나오는 거죠. 남궁원님 조심. 깜빵 가요 그러는데 가만있어 봐 이거 가짜뉴스는 아니지? 가짜뉴스 몇 번을 지금 가짜 난 지금 깜빵 가기 싫어서 그래요 지금 아까 여기 저 어떤 분이 올렸잖아요 자기 뉴스에서도 봤다고 네. 그러네요 심층 취재를 다 한 거예요 아이 참나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정도면 엄청나게 지금 뉴스로 덮고 지금 뭐 9시 뉴스고 종편들에서 이거 가지고 막 토론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거 왜 없지? 제가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사설에서는요 분명히 이거 뭐 제 얘기에다가 더 이제 취재들을 나오겠지? 네. 내일 아침 사설들 보십시오. 이거는 아니라는 논조로 이건 나오겠지? 이건 나옵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가셨으니까 갔죠? 오늘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뭔가 이게 나오겠죠? 아니 그러면 그러면 주변에서 또 찬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동용 그다음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등등이 반대했으니까. 반대했으니까. 아, 이거 나오겠죠. 네. 설마. 아니, 네. 이거 우리가 이런 것들 잡자고 사실 이봉주 TV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이걸 소리 내서
해야 됩니다. 아, 조금씩은 나왔죠. 조금씩. 그래도 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못 봤어요. 조금씩은 나왔지. 태양광의 문제점도 그렇고, 새만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오늘도 뉴스가 여러 개 나왔는데, 지금 이 최양호 박사처럼 이걸 집대성해서 이렇게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새만금에 이렇게 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정책을 다, 뒤집고 바꾸고 처음에는 뭐 농지로 했다가 그 다음에 무슨 한중 경제협력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 또 신재생 에너지로 했다가 왜 이렇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뒤에 허인회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뭐 서울에서도 무슨 태양광으로 이렇게 많이 드셨대더라. 네? 이런 게 집대성에서 나온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태양광 뭐 또는 풍력 이쪽에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술로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 3기가와트짜리 태양광 하잖아요. 누구가 좋아지는 줄 아세요? 중국 기업들만 좋아지는 거예요. 중국 기업이 왜 좋아요? 중국 기업이 다 먹었어요. 그 시장을. 우리나라가 사실 저 풍력 같은 건 100% 자금률이었는데 지금 40%대로 떨어지고요. 네덜란드에서 다 갖고 갔어요. 그 시장을.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나라 후방 산업도 키우면서 나가야지 덜커덕 해놓으면요.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 태양광 패널 중국산 백홈님. 중국 장사 시켜주고 자기 편 돈벌이 해주려고 문노우님 와카노. 중국이 패널은 만들어도 모듈은 중국이 기술 되나요? 야, 이거 이 얘기 좋네. 왜 환경단체는 왜 조용할까? 그러게, 김종환님. 김종환님, 환경단체 왜 조용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환경단체가요. 태양광 그거 말하는 쓰레기인데, 환경단체가 지금. 환경단체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매립 허가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소송을 내요. 그때 이래갖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정부가 이겼거든요. 지금은 조용하시네. 왜 그럴까? 울트라라이트님, 요즘 뉴스 보면 암 걸려요. 이걸로 참, 근데 진짜. 기업, 우리나라, 고승희님, 우리나라 기업은 다 망하나. 참. 아이고, 시간이 뭐 많이 지나서 지금 시간 좀 오버했습니다. 아유. 남궁원님 요즘 뉴스 전 안 봐요 그러시는 거. 새만금에 옥류관 냉면집 만들어라. 환경단체도 중국 자본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 양반 와가지고 또 괜히 아까부터 지금 혈압이 올랐었는데 와서 염장을 지르고 가네. 아니 지금 염장이 아니라 우리가 옆구리가 터지더라도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참 여러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시고 감시하셔야 됩니다. 언론도 지금 요즘에 좀 겁을 많이 먹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지켜주시고 힘을 이렇게 주십시오. 저희는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최영호 박사 오늘 기사 잘 가져오셔서 잘 브리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시고 막걸리는 수토에 거하게 마십니다. 예, 구지식사랑님 고맙습니다. 오늘 최양호 박사님과 아주 경제 문제 심도 있게 다뤄봤는데요. 예,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온블리님 혈압 올라가네. 아우 혈압 올라가네. 여러분들은 혈압 낮추시고요. 제가 대신 혈압 올라가네. 이거 읽어주시고요. 지금 나오신 박사님 계속 서해보해 주세요. 야, 이거 그냥 계속 나오신다. 고맙습니다. 아우 힘이 이렇게 빠지냐. 아이, 이거 우리 뉴스가 왜 이래 이거. 아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